윤석열 대통령이 300만 원의 당비를 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는 300만 원은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당에 애정이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성일종 의원이 300만 원이라 되는 거나 처음에 알았습니다. 아, 그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당규에는 가격을 정해놨어. 당원, 당직자, 공직자들이 얼마 내야 되는지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300만 원 이상, 국회 부의장은 100만 원 이상, 지역구 의원은 30만 원 이상. 정해진 대로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대통령 후보도 300만 원 이상, 당대표는 250만 원 이상. 정해진 대로 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성일종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정해진 가격이었기 때문에 가격에 맞춰서 낸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하게 내는 것이냐, 뭐 애정이 있어서 많이 내는 것이냐 포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나는 저런 게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대놓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팩트 체크도 안 해놓고 왜 지가 아는 척을 했냐라는 거야. 마치 대통령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셈이 된 거잖아, 우리 쪽이. 그냥 아 이거 정해진 대로 우리가 내는 거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 저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설과 맞물려 보면 되게 이상해지거든. 왜냐면 당을 위해 애정이 많아서 3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당을 탈당할 생각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300만 원은 정해진 제일 최소 가격이었던 거야. 대통령께서 진짜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은 400, 500, 600 미니멈 액수보다 더 많이 내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애정이 많으시구나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상황이 알고 봤더니가 정해진 금액보다 금액이 제일 적은 금액을 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일 낮은 금액을 내면서 사람들한테는 당에 애정이 있는 척을 하는데 실제로는 탈당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별로 당에 애정이 없다가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보면서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안철수한테 한마디 했네. 안철수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나는 이런 애를 좀그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애를. 왜 선거 중에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딴 소리를 하냐는 거야, 왜? 이거 이런 거야말로 선거 개입이잖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쥐가 뭔데 후보한테 이딴 소리를 하냐는 거야.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를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왜 이러는 건가요? 왜 대통령실에서 자꾸 후보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할 거면은, 아니, 그럼 자기네들 그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나 잡던가. 되게 이상해, 이거 보면. 안철수가 문제 되는 표현 안 쓰겠다고 했다. 우리도 공개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다. 안철수가 하니까 한 거다. 뭐 말같이 떠는 소리야. 지들이 뭔데 경고야. 대통령실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않기를. 아니 니들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니 대놓고 특정 후보를 꼭 실명까지 언급해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좀. 저런 사람들을 고발해야 돼. 저런 사람들을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선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가 떨어지고 의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게 다 대통령실이 만들어준 거고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가 수긍하겠어. 다 이게 저딴 식으로 린치 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결과를 수긍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지금 후보들 나와가지고 자기소개하고 할때 대통령실이 지들이 뭔데 경고질이냐고 자기네들이 뭔데 어따 대고. 아 너무 이런 건 너무 이해가 안 돼. 지금 같은 진영 내에서 일어난 선거에 대해서 저딴 식으로 말을 하고 저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야 애초에. 애정도 없거니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무시하지 않고 저럴 수가 없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존중하고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선거라는 걸 인지했다면 함부로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뒤에 빠져있고 그냥 대통령이나 이쪽 우리 쪽에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로 끝내야지. 지들이 특정 후보를 콕 찍어가지고 이런 애저런 애 이렇게 공개 방식을 주듯이 자기네들이 혼을 내듯이 이런 뉘앙스를 가버리면 이게 권력관으로도 문제가 있거니와 국민의힘 자체를 무시하는 거라고. 이런 일은 어디에도 이건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야 이건. 자기네들이 경고를 해? 자기네들이 뭔데 경고야? 자기네가 뭔데 훈수질이고 자기가 뭔데 걷다 대고 그 이래라 저래라 간섭질을 하냐는 거야.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하는 거는 우리가 다 감시하고 우리가 뭐 지켜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저런 직원들이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먹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경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책임을 안 지니까.